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대리입니다. 오늘은 여기 보시는 이 허니콤 스티치 이용해서 발매트 뜨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이거를 쭉 넓게 뜨면은 발매트가 되고요. 이걸 넓게 떠서 옆면을 이렇게 이어서 붙이고 손잡이를 달면 이렇게 예쁜 가방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 허니콤 스티치는 계속 반복되는 동작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번 배워두시면 여러 군데 활용하실 수 있고요. 발매트 혹은 가방으로 예쁘게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실은 코튼 10 사용할 거고요. 코바늘은 10호 사용해서 떠보도록 할 거예요. 발매트는 코튼 10 4볼 사용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허니콤 스티치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코바늘이 아예 처음이신 분들은 여기 위에 카드 참고하셔서 코바늘 잡는 방법, 사슬뜨기 하는 방법, 그리고 짧은뜨기 하는 방법 배워오시면 훨씬 더 쉽게 하실 수 있으니까 기초 영상 먼저 숙지하고 와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기초는 할줄 안다고 가정하고 허니콤 스티치 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코튼 텐 실은 여기 중간에 구멍 이렇게 오구 이렇게 뽕 뚫으셔서 여기 안쪽에서 실 끝부분 찾아서 이렇게 뽑아서 쓰시면 편하게 쓰실 수 있어요. 자, 안에서 코바늘 이렇게 쑥 넣어서 실을 건져온 다음에 쭉 뽑아줍니다. 자, 이렇게 안쪽에서 실골이 찾아졌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떠보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허니콤 스티치 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고요. 처음에 잡아주는 사슬 코수를 홀수코로 잡아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사슬 잡으실 때 조금 느슨느슨하게 잡아주시면 뜨실 때 훨씬 편합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홀수코를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느슨느슨하게 홀수코를 잡습니다. 홀수코 다 잡아준 상태고요. 11코, 13코, 15코, 19코 등등 이렇게 홀수로 잡아주시면 되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폭만큼 사슬 개수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둥코 하나 만들 거예요. 자, 기둥코 하나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뒤집어서 보시는 코 산에다가 이제 짧은뜨기를 쭉 해줄 건데요. 저희가 기둥코 만들고 생긴 요 코산 말고 그 다음부터 떠주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사슬을 돌리면 보이는 볼록볼록 튀어나온 부분부터 뜰 거고, 맨 처음에 보이는 이 볼록한 부분 건너뛰고 그 다음부터 찔러서 이제 짧은뜨기 합니다. 자, 여기 이 코산에다가 이렇게 찔러주세요. 그 다음에 짧은뜨기. 뒤에서 앞으로 걸어서 끌고 나온 다음에 짧은뜨기. 자, 그 다음 또 볼록 튀어나온 코산에다가 찔러서 짧은뜨기 해줍니다. 자, 여기도 찔러서 짧은뜨기. 자, 이렇게 끝까지 보이는 코산에다가 모두 찔러서 짧은뜨기 해주시고 끝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맨 끝에 있는 여기 코산까지 찔러서 짧은뜨기로 떠줍니다. 자, 이렇게 다 떴을 때 위에서 봤을 때 보이는 V자만 셌을 때 여러분들이 처음에 잡아준 사슬 코수랑 똑같으시면 맞게 뜨신 거예요. 자, 여기 옆에 조그맣게 누워있는 건 기둥코고 위에 보이는 V자만 셌을 때 여러분들이 처음에 잡아준 사슬 코수랑 똑같으면 맞게 뜨신 겁니다. 자, 이제 뒤집어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할 거예요. 자, 뒤집은 상태에서 기둥코 하나 만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 기둥코 올라오고 있는 이 부분하고 이 가로줄 두개 있는 부분 사이를 이렇게 찔러줄 거예요. 이렇게 찌르면 위에서 봤을 때 V자 두 가닥 걸리게 찔려요. 자, 이렇게 한 가닥만 걸리게 찌르시면 안 되고요. 기둥코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랑 두 가닥 있는 여기 사이를 이렇게 쑥 찌르면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두 가닥 걸립니다.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끌고 나와서 짧은뜨기. 이제 한 코에 하나씩 쭉 해줄 거예요.
자, 이제 가로줄하고 가로줄 사이를 이렇게 쏙 찌르면 위에서 봤을 때또 V자 이렇게 걸려요. 또 짧은뜨기로 떠줍니다. 자, 또 가로줄, 가로줄 사이를 이렇게 찌르면 위에서 봤을 때 V자 걸리게 찔려요. 자, 이렇게 해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또 가로줄, 가로줄 사이를 쏙 찔러서 짧은뜨기. 가로줄, 가로줄 사이 찔러서 짧은뜨기. 두 번째 타는 한 코에 하나씩 끝까지 짧은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끝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코까지 쭉 짧은뜨기 해주시고요. 여기 보이는 마지막 V자까지 찔러서 짧은뜨기 이렇게 해주시고, 이 V자만 셌을 때 여러분들이 처음 잡아준 사슬코 개수랑 일치하시면 맞게 뜨신 거예요. 자, 이제 뒤집어서 그 다음 단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먼저 기둥코 하나 만들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첫 코에다가 짧은뜨기 할 거고요. 여기 기둥코 올라오고 있는 이 자리랑 가로줄 사이에 있는 이 부분에 찔러서 첫 코는 일단 짧은뜨기 할 거예요. 자, 이제 조금 어려워지는데요. 여기다가 짧은뜨기 하지 않고 이 아래쪽에다가 길게 뽑아서 짧은뜨기 해주도록 할 거예요. 자, 밑에서 보면은 이렇게 V자가 쭉 보이는데요. 이게 한 코에 하나씩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처음에 만들어준 요 짧은뜨기랑 여기 보이는 맨첫 번째 V자랑 1대1 대응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그 다음에 들어갈 자리는 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쪽 아래쪽에 이렇게 관통하도록 찌를 거예요. 자, 그대로 가지고 와서 아래쪽에 관통하도록 찔러서 코바늘 쑥 이렇게 밀어줍니다. 그 다음에 짧은뜨기 하듯이 실을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끌고 와서 꺼내준 다음에 위로 쑥 들어서 높이를 맞춰주세요. 자, 이렇게 쑥 들어서 높이 맞춰주신 다음에 감아서 짧은뜨기 하듯이 두개한 번에 이렇게 빼시면 돼요. 자, 이제 그 다음 코는 그냥 짧은뜨기 뜰 거고요. 자, 그 다음 코는 여기 이거 이렇게 가려진 부분 다음에 보이는 요 V자에다가 짧은뜨기 하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 이 안쪽에 있는 V자는 저희가 이거 뜨면서 한 코를 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이는 위에서 봤을 때 보이는 요 V자 찔러서 짧은뜨기 그냥 원래 하듯이 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코는 아래쪽에 찔러서 짧은뜨기 할 거예요. 원래는 여기다가 찔러서 하죠. 여기다 하지 않고 이 아래쪽에 여기다가 이렇게 찔러서 아까랑 똑같이 할 건데요. 밑에서 보면은 여기 들어간 부분 다음 코에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이 코는 이 짧은뜨기 했으니까 1대1 대응으로 이렇게 됐고, 그 다음 코는 이제 또 엇갈려서 아래쪽에 이렇게 찔러서 해주도록 합니다. 자, 여기서 쭉 이렇게 내려가면 보이는 여기 이쪽 이미 해준 거 기준으로 봤을 때 다음 부분에다가 이렇게 찔러서 뒤에서 앞으로 걸어서 쭉 끌고 나온 다음에 위로 쭉 들어줍니다. 자, 들어서 이렇게 높이 맞춰주시고 감아서 두개한 번에 빼시면 돼요. 자, 이제 그 다음 코는 여기 위에서 봤을 때 보이는 그 다음 V자에 짧은뜨기 그냥 해주시면 돼요. 자, 지금 여기 안쪽에 있는 이 V자는 이거 뜨면서 한코 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V자에 찔러서, 자, 이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딱 얹어졌을 때 보이는 다음 V자는 그냥 짧은뜨기로 뜹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는 그러면 또 아래쪽에, 자, 여기 원래 떠야 되는데 아래쪽에 가면 있는 여기 V자에 찔러서 하도록 할 거예요. 이미 떠진 거 기준으로 봤을 때 다음 부분에다가 이렇게 찔러서, 자, 여기 이 V자 아래로 쭉 타고 내려가면 보이는 요 맞대응되는 이 부분에 이렇게 찔러서 뒤에서 앞으로 끌고 나와서 위로 쭉 들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감아서 두개한 번에 이렇게 빼주세요. 자, 이제 그 다음 그냥 한 코에 하나 짧은뜨기겠죠? 자, 여기 위에서 봤을 때 보이는 요 V자. 여기다가 찔러서 짧은뜨기 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코는 여기 아래에서 쭉 보이는 요 V자에다가 찔러서 짧은뜨기 하도록 할 거예요. 자, 이미 떠진 거 기준으로 봤을 때 다음 부분에 이렇게 아래쪽에 찔러서 뒤에서 앞으로 끌고 나와서 쭉 뽑아줍니다. 높이 맞춰주시고 두 가닥을 한 번에 감아서 이렇게 빼주세요. 자, 그 다음 코는 그냥 한 코에 하나 짧은뜨기. 자, 이게 이렇게 제껴져 있다고 해서 여기 이렇게 뜨시면 안 돼요. 이거를 이렇게 감싸서 쭉 펼쳐서 봤을 때 이거 다음에 보이는 요 V자. 자, 이렇게 보면은 마치 여기 떠야 될 것처럼 코가 있는 것처럼 생겼죠? 네, 이렇게 당기지 마시고 쭉 풀어서 자연스럽게 봤을 때 보이는 여기 다음 V자는 그냥 짧은뜨기. 자, 그리고 또그 다음 코 아래에 있는 부분으로 쭉 내려갑니다. 자, 이미 떠진 거 기준으로 다음 부분에다가 V자 아래쪽에 이렇게 찔러서 뒤에서 앞으로 끌고 나와서 쭉 틀어준 다음에 짧은뜨기. 자, 그 다음 코는 그냥 짧은뜨기겠죠?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놓고 보셔야 돼요. 이렇게 쭉 당기시면 안 되고요. 쭉 풀어서 자연스럽게 둔 다음에 위에서 봤을 때 보이는 이 V자에 찔러서 짧은뜨기. 자, 그 다음 코는 이거 코 바로 아래에 있는 여기. 그러니까 이거 이미 떠진 거 기준으로 봤을 때 다음 부분 아래쪽에 이렇게 찔러서 뒤에서 앞으로 쭉 끌고 나와서 높이 맞춰주신 다음에 감아서 쭈르륵 빼줍니다. 자, 그 다음 코는 그냥 한 코에 하나 짧은뜨기. 자, 이제 그 다음 코는 여기 이 V자 아래로 쭉 타고 내려가면 보이는 요 V자. 자, 이거 이미 떠진 거 기준으로 다음 부분에 있는 여기다가 찔러서 짧은뜨기 해줄게요. 쭉 끌고 나와서 위로 쑥 뽑아주신 다음에 두 가닥 한 번에 이렇게 빼줍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코는 그냥 짧은뜨기고요. 요게 마지막 코가 될 거예요. 자, 여기다가 그냥 V자 찔러서 짧은뜨기로 떠주고 이제 이번 첫 번째 무늬 셋업단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뒤집어서 볼 건데요. 자, 뒤집어서 보면 이렇게 V자 무늬들이 생겼죠? 자, 이제 뒤집은 상태에서 감아서 기둥코 하나 만들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기둥코랑 요 가로줄 두개 사이에 있는 여기 딱 찔러서 첫 번째 짧은뜨기 할 거고요. 자, 기둥코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랑 가로줄 두개 사이에 있는 이 부분에 찔러서 짧은뜨기. 자, 그 다음에 이 V자 사이에는 그냥 짧은뜨기 이렇게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봤을 때 V자 여기 사이에 있는 이 부분 위에서 찌르면은 이렇게 V자 관통되게 찔리죠? 여기는 그냥 짧은뜨기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V자랑 V자 사이에 있는 이두 가닥을 같이 걸어서 이렇게 걸어서 짧은뜨기 해주도록 할 거예요. 자, 이 V자랑 V자 사이에 있는 부분 만나면 이렇게 걸어서 짧은뜨기 해줍니다. 자, 걸어서 뒤에서 앞으로 걸어서 끌고 나온 다음에 위로 들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두 가닥 한 번에 쭈르륵 빼줍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부분은 이제 V자 사이에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V자 사이에 있는 부분 만나면 그냥 요 사이로 이렇게 찔러서
위에서 봤을 때 V자 두개 걸리도록 찔리죠? 자, 이 V자 부분을 만나면 사이로 찔러서 짧은뜨기. 자, 그 다음에 V자랑 V자 만나는 부분을 만나면 이렇게 두 가닥 걸어서 뒤에서 앞으로 끌고 나와서 쭉 위로 들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가닥 한 번에 이렇게 빼주세요. 자, 그리고 V자 사이 부분을 만나면 그냥 이렇게 찔러서 짧은뜨기. 그 다음에 V자랑 V자 만나는 부분 만나면 걸어서 자, 이렇게 한 가닥씩 걸어서 끌고 나와서 위로 쑥 들어준 다음에 짧은뜨기. 자, V자 사이 부분을 만나면 중간에 이렇게 쑥 찔러서 짧은뜨기. 그다음에 V자랑 V자 이렇게 만나는 부분 만나면 두 가닥 모두 걸어서 이렇게 떠줍니다. 자, V자 사이에 있는 부분은 그냥 찔러서 짧은뜨기. 자,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 만나는 이 부분 만나면 두 가닥 걸어서 짧은뜨기. 자, V자 사이에 있는 부분 만나면 이렇게 찔러서 짧은뜨기. 그 다음에 V자랑 V자 서로 만나는 부분 만나면 걸어서 짧은뜨기. 그다음에 마지막 V자 사이에 있는 부분 만나면 그냥 짧은뜨기. 그다음 맨 끝에 있는 이 코는 그냥 여기 코에다가 이렇게 짧은뜨기 해주도록 할 거예요. 자, 맨 끝에 있는 부분 만나면 그냥 짧은뜨기. 자, 이렇게 해서 셋업단 두 번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뒤집어서 그 다음 단 떠주도록 할 거고요. 먼저 기둥코 하나 만들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맨 처음에 만들어준 이 길게 뽑아준 부분에 이제 엇갈려서 쭉또 만들어주도록 할 거예요. 이제 계속 반복이에요. 자, 이제 맨 처음에 들어갈 부분은 바로 이 자리인데요. 그러니까 기둥코 타고 내려와서 쭉 보이는 이 자리. 이쭉 뽑아준 이 부분의 중간쯤에 해당이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들어갈 구멍이 여기밖에 없어요. 자, 여기 아니고 여기 아니고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 기둥 있는 부분에 옆으로 왔을 때 중간 부분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또쭉 뽑아서 짧은뜨기 할 거예요. 자, 여기 아니고 이쪽에 딱 들어갈 부분이 보여요. 자, 여기 이렇게 쑥 넣고 찔러서 끌고 나와서 쭉 높이 맞춰서 뽑아주신 다음에 두개한 번에 걸어서 짧은뜨기. 자, 이제 그 다음 코는 그냥 짧은뜨기 할 거예요. 자, 보면은 여기에 왠지 들어가고 싶은데 지금 이 코는 이 길게 뽑아준 짧은뜨기 해준 거에 해당하는 코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풀어서 보시면 이 부분이 여기 위를 이렇게 덮고 있죠. 자, 이렇게 뒤집어서 보지 마시고 이렇게 쭉 펼쳐서 보면은 이 기둥이 여기 이 코는 덮어 있어요. 그래서 이 코는 이미 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 코에 찔러서 짧은뜨기 합니다. 자, 이렇게 찔러서 짧은뜨기. 자, 이제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 사이에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기둥하고 기둥 사이에 있는 여기 이렇게 쑥 찌르면은 뒤에서 봤을 때이 V자 사이로 이렇게 찔려요. 자, 이 기둥하고 기둥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자, 여기 맨 밑에 여기 아니고 중간에 이렇게 쑥 찌르면 뒤에서 이렇게 찔립니다. 자, 만약에 잘못 찌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너무 밑으로 갈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찔렀을 때이 V자의 중간쯤에서 이렇게 뽁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기둥이랑 기둥 사이에 있는 부분 찔렀을 때
뒤에서 봤을 때 이렇게 끝부분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다가 찔러서 이제 또쭉 끌고 나와서 위로 쑥 뽑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감아서 또 짧은뜨기. 자, 이제 또그 다음 코는 그냥 짧은뜨기 할 거예요. 자, 여기 이 코는 이미 이렇게 덮어진 상태고요. 그 다음 코는 그냥 여기다가 찔러서 짧은뜨기. 자, 이제 그 다음 코는 이 기둥하고 기둥 사이에 있는 이 부분. 자, 이 중간 부분이고요. 이 아랫부분 아니고 여기예요. 자, 여기 이렇게 쑥 찌르면은 뒤에서 봤을 때이 V자 사이로 찔립니다. 자, 이렇게 찔렀을 때 V자 사이로 이렇게 안 찔릴 수가 있어요. 근데 항상 이 가닥이 이렇게 찔릴 수 있도록 찔러주시고 쭉 끌고 나와서 위로 쑥 뽑아준 다음에 두 가닥 한 번에 빼줍니다. 자, 그 다음 코는 또 그냥 찔러서 짧은뜨기. 자, 그리고 또 기둥하고 기둥 사이에 있는 여기 이 부분 쑥 찌르고 뒤에서 보면은 이렇게 사이에 찔려요. 뒤에서 앞으로 쭉 끌고 나와서 가닥 한 번에 빼줍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코는 그냥 짧은뜨기. 자, 이렇게 잘 펼쳐서 보세요. 이렇게 쭉 당기지 마시고요. 자연스럽게 일자로 이렇게 정렬을 해준 다음에 보이는 여기. 다음 코는 그냥 찔러서 짧은뜨기. 자, 이제 그 다음 코는 이 기둥하고 기둥 사이에 있는 부분 이렇게 찔러서 뒤에서 봤을 때 V자 사이로 나오도록 쭉 끌고 나와서 높이 맞춰준 다음에 두 가닥 한 번에 빼줍니다. 자, 그 다음 코는 그냥 짧은뜨기.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났을 때 보이는 다음 코는 짧은뜨기. 그리고 또 기둥하고 기둥 사이에 있는 이 부분 쑥 찔러서 뒤에서 봤을 때 V자 사이로 나오도록 쭉 끌고 나와서 높이 맞춰준 다음에 짧은뜨기. 자, 그 다음 코는 그냥 일반 짧은뜨기. 그리고 또 기둥하고 기둥 사이에 있는 이 부분 쑥 찔러서 뒤에서 봤을 때 V자 사이로 찔리도록 확인하신 다음에 쑥 끌고 나와서 두 가닥 한 번에 빼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코는 그냥 짧은뜨기로 뜰 거고요. 자, 이렇게 끝부분에서 이렇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보면은 이 코는 여기 안쪽에 먹어 들어간 여기 코가 이미 떠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그 다음에 떠줘야 될 코는 여기입니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찔러서 그냥 짧은뜨기. 자,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남죠? 여기는 그냥 찔러서 짧은뜨기 하지 않고, 맨 끝에다가 이제 여기 찔러서 뽑아서 떠주도록 할 거예요. 저희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도 뽑아서 시작했죠? 마지막에 끝날 때도 뽑아서 끝납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찔러도 뒤에서 걸리는 부분은 없어요. 근데 똑같이 찔러서 떠주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서 만약에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지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 헷갈리면 이 옆에 들어간 코가 어느 높이에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고, 아, 이거 옆이면은 이쪽에 들어가야겠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여기다가 이렇게 찔러서 쭉 끌고 나옵니다. 높이 맞춰주시고 이대로 그냥 빼면 이 코가 여기 옆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끌고 나온 다음에 여기 V자 코 중에 뒤에 있는 이 부분 같이 걸어서 떠줄 거예요. 자, 이렇게 같이 걸어서 떠줍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V자 코가 있죠? V자 코 중에 뒤에 있는 거 같이 걸어서 떠주도록 할 거예요. 일단은 여기다가 찔러서 쭉 끌고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V자 저희가 원래 들어가서 떠줘야 되는 코 중에 뒤에 있는 가닥을 이렇게 걸어서 같이 세개한 번에 쭈르륵 빼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에 이렇게 뽑아야 될 부분이 생기면은 여기 마지막에 떠야 할이 V자 중에 뒤에 있는 가닥이랑 같이 걸어서 빼줄 거고요. 자, 여기 저희가 들어가야 할 부분에 찔러서 쭉 끌고 나온 다음에 여기 사슬 모양 두 가닥 중에 뒤에 있는 거랑 같이 이렇게 찔러서 세개 걸려 있으면 한 번에 차근차근 쭈르륵 빼줍니다. 자, 이렇게 떠주시면 이제 또 셋업단 마무리가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뒤집어서 이제 기둥코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V자 부분 사이에는 그냥 찔러서 짧은뜨기, 그리고 V자랑 V자 만나는 부분에서는 두 가닥 이렇게 걸어서 짧은뜨기 해주도록 할 거예요. 저희가 맨 처음부터 이렇게 V자 사이에 있는 부분 만나죠? 거기는 그냥 찔러서 짧은뜨기. 그 다음에 이 V자랑 V자 만나는 부분 만나면 이렇게 걸어서 쭉 위로 들어주고 짧은뜨기. 자, 그 다음에 V자 사이는 그냥 찔러서 짧은뜨기. 자, 그 다음에 V자, V자 만나는 부분에서는 두 가닥을 걸어서 쭉 위로 든 다음에 짧은뜨기. V자 사이에 있는 부분 만나면 그냥 짧은뜨기. 그 다음에 V자랑 V자 만나는 부분은 다리 두개 이렇게 걸어서 쭉 들어서 짧은뜨기. V자 사이에 있는 부분은 그냥 짧은뜨기. 그 다음에 이렇게 V자 만나는 부분은 두개 걸어서 짧은뜨기. V자 사이에 있는 부분은 그냥 짧은뜨기. 그 다음에 이렇게 다리 두개 걸어서 짧은뜨기. V자 사이 부분은 그냥 짧은뜨기. 다음에 V자 이렇게 만나는 부분 만나면 걸어서 짧은뜨기. V자 사이에는 그냥 짧은뜨기. 그다음에 V자랑 V자 만나는 부분 맨 끝에 있는 요 가닥은 지금 이렇게 살짝 뭉쳐 있을 수 있는데요. 보시면은 요렇게 생기네요, 원래. 그래서 이거랑 요거랑 한 가닥씩 이렇게 걸어서 짧은뜨기. 그리고 마지막 부분도 사실은 이렇게 V자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코에다가 이렇게 찔러서 사이에 짧은뜨기. 자, 이렇게 해서 또 마무리가 되었어요. 이제 계속 반복이에요. 이제 뒤집어 주시고 기둥 코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이제 이 기둥하고 이 기둥 사이에 있는 부분에다가 끌어올려서 짧은뜨기 해줄 건데 지금 여기 들어가는 거는 그 다음 코에다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일단은 짧은뜨기를 해주시고요. 기둥코 만들고 짧은뜨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기둥하고 요 기둥 사이에 있는 부분에 이제 찔러서 끌어올려서 짧은뜨기 할 거예요. 자, 사이를 이렇게 찌르면 뒤에서 봤을 때 V자 사이에 찔리죠? 쭉 끌고 나와서 한 번에 빼줍니다. 자, 그 다음 코는 그냥 짧은뜨기. 그 다음에 또 기둥하고 기둥 사이에 있는 부분 이렇게 찔렀을 때 뒤에서 V자 쭉 끌고 나와서 짧은뜨기. 자, 그 다음 코는 그냥 짧은뜨기. 그리고 또 기둥하고 기둥 사이에 있는 부분 이렇게 찔러서 쭉 끌고 나와서 짧은뜨기. 그 다음 코는 그냥 짧은뜨기. 그리고 또 기둥하고 기둥 사이에 있는 부분
쭉 찔렀을 때 이렇게 V자 확인하시고 짧은뜨기. 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거는 그냥 짧은뜨기. 그리고 기둥하고 기둥 사이에 있는 부분 찔렀을 때 이렇게 V자 나오게 빼주시고 그 다음 거는 그냥 짧은뜨기. 그리고 또 여기 사이에 찔렀을 때 V자 쭉 뽑아 올려서 빼주시고 그 다음 거는 그냥 짧은뜨기.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랑 여기 사이에 있는 부분 찔렀을 때 V자 관통되는 거 확인하시고 쭉 끌어올려서 짧은뜨기.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한 코 남아요. 여기다가 찔러서 짧은뜨기. 자, 그러니까 저희가 맨 처음에 짧은뜨기 하나로 시작하면 짧은뜨기 하나로 끝나고요. 맨 처음에 끌어올려서 시작하면 마지막에도 끌어올려서 끝나게 되는 구조예요. 저희가 이 전전단 뜰 때 맨 처음에 끌어올리고 시작하고 마지막에 끌어올리고 끝났죠. 이번에는 짧은뜨기 하나로 시작하고 짧은뜨기 하나로 끝나요. 엇갈리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시작하는 게 뭐인지에 따라서 끝나는 것도 동일하게 끝나게 됩니다. 자, 이제 뒤집어서 또 기둥코 만들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V자 만나면 사이에 찔러서 짧은뜨기 할 거고 V자랑 V자 만나는 부분 만나면 이렇게 걸어서 뜰 거예요. 지금 저희가 여기까지 가려면 여기 한 코 떠줘야겠죠? 여기는 그냥 짧은뜨기 하나 떠줍니다. 그 다음에 V자 있는 부분 만나면 중간에 찔러서 짧은뜨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V자랑 V자 만나는 부분은 걸어서 쭉 끌어올려서 짧은뜨기. 자, V자 사이에는 짧은뜨기. 이렇게 만나는 부분 만나면 같이 걸어서 짧은뜨기. 자, V자 사이에는 그냥 찔러서 짧은뜨기. 다음에 만나는 부분은 이렇게 다리 두 개에 걸어서 쭉 끌어올려서 짧은뜨기. V자 사이에는 그냥 짧은뜨기. 다음에 만나는 부분은 이렇게 걸어서 짧은뜨기. V자는 그냥 짧은뜨기. 만나는 부분은 걸어서 짧은뜨기. V자 사이에는 그냥 찔러서 짧은뜨기. 다음에 만나는 부분은 이렇게 걸어서 짧은뜨기. 자, V자 사이에는 그냥 찔러서 짧은뜨기.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코는 그냥 짧은뜨기 할 거예요. 자, 이제 또 뒤집어서 이제 뭐부터 해야 되는지 볼 거예요. 먼저 맨 처음에는 기둥코 만들어주시고요. 자, 저희가 이거랑 계속 엇갈리게 이제 무늬를 만들어줘야 돼요. 저희가 여기다가 하나 만들어줘야 이거랑 엇갈리게 생기겠죠.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이 기둥 중간 부분에 있는 여기다가 이렇게 쑥 찌를 거예요. 맨 처음부터 이 끌어올려서 떠주는 거 시작하는 거죠. 기둥코 만들고 첫 코부터 찔러서 뒤에서 봤을 때는 걸리는 건 없어요. 자, 여기 이쪽 엇갈려서 이제 여기 첫 부분에 나와줄 차례겠죠? 찔러서 쭉 끌고 나와서 첫 코부터 끌어올려서 떠줍니다. 자, 그 다음 코는 그냥 짧은뜨기 할 거고요. 그리고 또 기둥하고 기둥 사이에 있는 이 부분 찔렀을 때 뒤에서 이렇게 걸리게 쭉 끌어올려서 짧은뜨기. 그 다음 코는 그냥 짧은뜨기. 그리고 그 다음 코는 기둥하고 기둥 사이에 있는 부분 찔렀을 때 V자 사이로 나오도록 쭉 끌어올려서 짧은뜨기. 그 다음 코는 그냥 짧은뜨기. 그 다음은 기둥하고 기둥 사이에 있는 부분
찔러서 쭉 끌어올려서 짧은뜨기. 그 다음 거는 그냥 짧은뜨기. 그리고 기둥하고 기둥 사이에 있는 부분 찔러서 짧은뜨기. 또 그 다음 거는 그냥 짧은뜨기. 그리고 기둥 기둥 사이에 찔러서 짧은뜨기. 그 다음 거는 그냥 짧은뜨기. 그리고 기둥 기둥 사이에 찔러서 이렇게 V자 사이에 걸렸는지 확인하고 쭉 끌어올려서 짧은뜨기. 그 다음 거는 그냥 짧은뜨기. 그리고 마지막은 또 끌어올려서 떠주도록 할 거예요. 저희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끌어올려서 시작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끝나는 코도 끌어올려서 떠주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에 끌어올려서 떠주는 경우에는 이 마지막 V자에 해당하는 여기 뒷부분 같이 걸어서 떠줄 거예요. 자, 여기 맨 마지막에 남은 이 V자 뒷부분 이렇게 같이 찔러서 할 거고요. 이제 여기 옆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기둥 옆에 중간쯤에 있고 이거랑 같은 높이에 있는 이 위치에 이렇게 찔러서 쭉 긁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V자 중에 뒤에 있는 거랑 같이 찔러서 세 개 한 번에 쭈르륵 이렇게 떠줍니다. 자, 이제 또 뒤집어서 기둥 코 만들어주시고 이제 V자 사이에는 그냥 찔러서 짧은뜨기 할 거고 그 다음 코는 이렇게 두 가닥 걸어서 짧은뜨기 해주시면 되겠죠? 자, 항상 기둥 코 만들고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V자 중간 부분 만나면 그냥 짧은뜨기 하고 V자랑 V자 만나는 부분 만나면 이렇게 짧은뜨기. V자 사이에 있는 부분은 그냥 짧은뜨기. 그리고 여기랑 여기 만나는 부분 걸어서 짧은뜨기 해줍니다. 이제 계속 반복해주시면 이렇게 예쁜 벌집 무늬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원하는 높이만큼 쭉 떠주시면 됩니다. 자, 첫 코가 짧은뜨기로 시작하는지 아니면 뭐 찔러서 뜨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분하는 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겉면을 보는 상황에서 첫 코, 기둥코를 만들고 그 다음에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하는지 아니면은 V자에 바로 찔러서 짧은뜨기 하는지 어떻게 구분하냐면 여기 이렇게 대각선 아래쪽에 하나 V자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첫 코에 짧은뜨기 코에다가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 V자 사이로 찔러줘야 되는 차례이고요. 바로 여기다가 찔러서 하시면 안 되고 밑에 대각선에 이렇게 V자가 있는 상황이다 하시면은 첫 코에다가 이렇게 일단은 하나 뜨고 코에다가 짧은뜨기 한 다음에 V자 사이로 찔러서 이제 떠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코부터 V자 사이에 찔러줘야 되는 경우에는 보시면은 여기 대각선 이쪽에 하나도 없죠? 여기가 제일 가까운 V자 있는 코예요. 그래서 기둥코 만들고 바로 여기 V자 사이에 찔러서 짧은뜨기 첫 코 해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사이에 이렇게 걸어서 뜨시고 이제 또 V자 사이 만나면 V자 사이로 찔러서 짧은뜨기. 자, 항상 첫 부분에 시작하는 코가 바로 V자인지 아니면은 그 옆에 아래쪽 보면은 V자가 하나 더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시면서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 코에다가 뜨는지 아니면 V자 사이에 찔러서 뜨는지 그거 구분해 주시면 돼요. 자, 뒷면 바라보고 뜰 때 첫 코부터 뽑아줘야 되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고요. 여기 바로 아래에 있는 가로줄 대각선으로 하나 나와 있는 상황이면 바로 지금 뽑아서 떠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기둥코 만들고 여기다가 뜨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찔러서 한번 뽑아주고요. 그 다음에 코에다 짧은뜨기 그리고 이제 중간에다가 찔러서 뽑아서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번 차례에는 기둥코 올라가는 이 끝부분 바로 아래에 이렇게 길다랗게 뽑아준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저희가 뽑아서 뜰 수가 없으니까 기둥코 만들고 일단은 첫 코에다가 짧은뜨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부터 여기 사이로 찔러서 길게 뽑아서 떠주시면 됩니다. 항상 첫코 부분에 여기 바로 밑에 길게 뽑아준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이렇게 엇갈리게 첫 부분 나올 수 있도록 구분해주시면서 쭉 반복해주시면 되세요. 자, 발매트 저는 조그맣게 떠서 겉부분에 빼뜨기로 두르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여기 무늬가 몇개 생겨야 단을 다 맞게 뜬 건지 세는 방법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맨 밑에 시작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삼각형 부분 찾아줍니다. 자, 여기서부터 하나, 그리고 위로 올라갈 때는 이제 다이아몬드 모양 세도록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자, 마지막 다이아몬드까지 열다섯 문이 생기시면 이제 맞게 다 뜨신 거고요. 마지막에 끝날 때 이렇게 V자 마무리하는 거 보면서 이 겉면 바라보고 다 뜨고 끝나요. 자, 그러니까 마지막에 끝나는 단은 겉면 바라보고 이렇게 모아서 떠주는 단까지 싹다뜬 다음에 이렇게 놓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셌을 때 하나, 둘, 셋, 넷 쭉쭉쭉쭉 세서 15개 무늬 생길 때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맨 처음에 시작하는 거는 이렇게 삼각형부터 세주시고 그 다음부터 다이아몬드 모양 세면서 올라가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렇게 해서 총 15무늬 나오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자, 이제 빼뜨기로 한 바퀴 두르는 방법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겉면 바라보고 다뜬 상태에서 이제 빼뜨기로 한 바퀴 두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옆면에서 빼뜨기를 할 때는 조금 이코 보는 게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딱히 막 코를 정확히 어디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끝부분에 찔렀을 때두 가닥 걸리게만 아무데나 찔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끝에 이렇게 찌르면은 항상 두 가닥씩 걸리게 찔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끝부분이에요. 제일 끝부분에 이렇게 찌르면은 다두 가닥씩 이렇게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간 부분도 한번 찔러주고 바깥쪽에 튀어나온 부분도 한번 찔러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찌르면서 옆면에다가 빼뜨기로 쭉 둘러보도록 할 거예요. 자, 막 엄청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쭉 보면서 따라해주세요. 자, 이제 옆 부분에 이렇게 한번 찔러 봅니다. 지금 코 걸려 있는 상태고요. 옆 부분에 이렇게 찔러서 끌고 나와서 그대로 여기 코리 바깥으로 빼줍니다. 자, 그 다음에 또옆 부분에 이렇게 찌를 거예요. 아무 데나 찌르면 이렇게 두 가닥 걸리게 찔려요. 또 끌고 나와서 그대로 코 바깥으로 이렇게 빼줍니다. 자, 그 다음에 또옆 부분. 이렇게 찌르면 또두 가닥 걸리게 이렇게 찔리죠? 그대로 빼줍니다. 또 옆부분. 자, 이렇게 찔러서 두 가닥 걸리게 빼줍니다. 이렇게 찌르면 두 가닥 걸리게 찔리고요. 쭉 끌고 나와줍니다. 또 이렇게 찌르면 두 가닥 걸리게 찔리고 쭉 뽑아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예쁜 V자가 누우면서 빼뜨기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항상 맨 끝부분 찌른다고 생각하시고 찌르면은 이렇게 두 가닥이 잘 걸려요. 정확히 어디다 이런 건 없고 그냥 대충 이거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이쯤에서 찌르면 되겠다 하는 부분에 이렇게 쏙 찔렀을 때두 가닥 걸리게만 찔러주시면 돼요. 자, 이제 이렇게 찌르고 또쭉 뽑아서 빼뜨기 또 이렇게 찔러서 쭉 뽑아서 빼뜨기 자 이렇게 옆면이 예쁘게 마무리가 되죠? 쭉 끝부분까지 계속 반복해줍니다.
자, 이렇게 쭉 찌르고, 그리고 이제 끝부분, 그러니까 바닥에 코 잡고 시작한 부분 이제 만날 건데요. 맨 끝에 꼭지점 있는 부분에 이렇게 구멍이 있죠? 여기 찔러서 빼뜨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랫부분 빼뜨기 할 때는 쉬워요. 자, 이렇게 V자 부분 다 보이죠? 여기 코에다가 다 찔러서 한 코에 하나씩 빼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V자에 찔러서 빼뜨기. 또 V자에 이렇게 찔러서 빼뜨기. 자, 맨 끝부분까지 쭉 V자에 모두 찔러서 빼뜨기해서 가지고 와주시면 옆부분 두르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아랫부분 쭉 빼뜨기 해주면 이런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또다시 옆면 왔죠? 옆면 부분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맨 끝에 꼭지점 부분, 구멍 큰 부분에도 들어가서 빼뜨기 해주시고요. 이제 또 옆면 부분에서 두 가닥 걸리게 이렇게 찔러서 빼뜨기 할 거예요. 자, 여기 구멍 다음에 넘어가면 이쪽 부분에다가 해주면 되겠죠? 넘어가서 빼뜨기. 이제 또 끝부분에 찌르는데 이렇게 두 가닥 걸리게 찔러서 빼뜨기. 또 끝부분에 이렇게 두 가닥 걸리게 찔러서 빼뜨기. 끝부분에 이렇게 두 가닥 걸리게 찔러서 빼뜨기. 끝부분 찾아서 빼뜨기. 자, 이렇게 두 가닥 걸리게 찔러서 빼뜨기. 이렇게 예쁘게 마무리가 되고 있나 중간중간 체크를 해주시고 어디서 넘어간 부분 없는지 아니면은 조금 이렇게 우그러졌다 하시면은 너무 가깝게 간격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좀 넘어가서 다음 두 가닥에다가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예쁘게 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두 가닥 걸어서 빼뜨기. 또 끝부분 이렇게 두 가닥 걸어서 빼뜨기. 자, 이렇게 쭉 빼뜨기 일정한 간격으로 해줬고요. 이제 윗부분 넘어가면 쉬워요. 이제 V자만 보고 찔러서 하시면 되고, 여기 이렇게 V자 찔러서 끌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V자 찔러서 이렇게 끌고 나옵니다. 쭉한 코에 하나씩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가 이렇게 톡 튀어나왔어요. 그 말은 빼뜨기 개수가 조금 모자르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조금 풀러서 끝부분에 한번 해줍니다. 어딘가에서 찾아가지고 이렇게 빼뜨기 코를 하나 추가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V자에 이제 본격적으로 찔러서 빼뜨기 해볼게요. 자, 아까보다는 조금 자연스러워졌죠? 아까는 여기 이렇게 튀어나와 있었는데 지금은 예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한 코에 하나씩 쭉 찔러서 빼뜨기 해주시고 이제 끝부분에서 마무리하는 방법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맨 마지막 부분까지 모두 빼뜨기로 마무리를 했고요. 지금 여기는 저희가 옆면 타고 올라간 첫 번째 빼뜨기 해준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기 직전까지 쭉 빼뜨기를 완료를 했습니다. 자, 이제 실 잘라서 돗바늘로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코바늘에서 실쭉 뽑아주시고요. 다음에 돗바늘에 연결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앞에 있는 요 누운
빼뜨기 V자. 그러니까 이 코가 마지막 빼뜨기에 좀 크고 여기 V자 관통해서 이렇게 나와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실이 나오고 있는 이 V자 사이로 관통해서 나올 건데 뒤에 있는 가닥들이랑 이렇게 같이 뒤쪽으로 나오도록 할 거예요. 자, 이 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 가닥, 이 사슬 사이로 관통해서 뒤쪽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실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쭉 뽑아주시면 이렇게 예쁜 V자로 마무리가 돼요. 자, 이제 뒤집어서 안쪽에다가 실 숨겨서 마무리 해주시고 실은 바짝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쭉 숨기고 바짝 잘라서 마무리 해주시고요. 끝에 있는 꼬리 실들도 모두 돗바늘로 안쪽에 정리해서 마무리 해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해서 발매트 뜨는 방법 설명 끝났고요. 모두들 예쁘게 완성하셨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